오늘은 인류학 이야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천부경하면 뭐 아주 옛날에 뭐 때묻은 말이죠. 그런 뭐 경전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근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흔히 천부경을 뭐 샤머니즘의 경전이라고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샤머니즘.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흔히 네오라는 것이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죠? 신. 문화라는 게 그 항상 그 과거의 문화가 있으면 그 후손들, 후세대들은 말이죠. 항상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공자님도 뭐 온고지신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온고, 옛날 걸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걸 만든다는데 저는 뭐 사실 옷에 온고지신보다는 지신온고를 주장합니다. 온고하다가 새롭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요즘 새롭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막 엄청나게 급하게 변하는데 옛날 농업사회처럼 그 느리게 변하는 때는 뭐 온고지신이지만 지금은 지신온고를 해야 돼요. 막 바뀌면서 옛날이 어떤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시 벗고 창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신 벗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움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샤머니즘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리뉴한다. 새롭게 하느냐가 굉장히 그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하고 말이죠. 그러한 그것이 약간 습관화 돼 있죠. 왜냐하면 그 근대 들어가 서양이 앞선 문물, 뭐 앞섰다는 게 되게 과학이죠. 서양의 과학 문물을 막 배우다 보니까 아 우리는 말이죠 문화가 별게도 없고 서양 문화가 막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기 쉽습니다. 좀 더 이제 과거로 가면 또 우리는 그 중국 고대는 또 중국 문화에 이제 사대하다가 또 이제 주눅이 많이 들었죠. 사실은 그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면 절대로 문화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안 됩니다. 주눅이 들면 매일 그 사대하다가 나중에 결국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주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력이란 게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그 문화적 능력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바로 이제 네오를 하는 겁니다. 네오. 네오 샤머니입니다. 흔히 그 지금 그 남북 아메리카의 그 뭐 북미는 이제 인디안이에요. 그리고 남미는 인디오라 그럽니다. 그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사실은 그 유라시아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에 살던 그 우리 고대 민족들이 그 아메리카로 넘어간 게 그 소위 이제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베링해협이 얼음으로 얼어 있을 때 걸어서 넘어갔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생각보다 뭐 배를 타는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과 기술이 좋았고 배를 타는 기술도 좋았다. 꼭 빙하가 아니더라도 건너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실은 북미 그 인디안과 그 남미의 그 인디오들은 그 몽골리안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제가 뭐 한번 친구와 더불어 이제 북미 그 인디안 촌도 가보고 남미도 가봤습니다만 인류학자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한 번은 갔는데 우리 친구가 그 인디안보다 더 인디안 같은 거야. 뭐 똑같아. 오히려 더 인디안 같아. 그래가 야 이게 이렇게 갔나 말이지. 그동안에 수천 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식생활도 다르고 기후 환경도 다른 곳에 살았는데 그대로야. 깜짝 놀랐어요 일행들이. 그래가 야 우리가 정말 인디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따지면 이제 몽골리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몽골리안의 역사가 상당히 그 지금은 그 말하자면 평화되어 있죠. 평화되어 있고 그 소위 아메리카를 그 콜럼버스가 발견하고부터 이제 북미는 이제 소위 북유럽, 남미는 또 남유럽, 이제 스페인을 비롯해 남유럽이 가서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문화가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의 그 집단이었어요. 민족이었어요. 근데 요즘과 같이 막 과학적 경쟁을 하고 뭐 패권 경쟁을 하는 사고 체계, 사유 체계 속에서는 그게 폄하되기 쉽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평화를 그 이룩한다. 평화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인디안 문화나 인디오 문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대로 우리가 뭐 돌아가자 이런 얘기 아니죠. 그 샤머니즘을 새롭게 해서 네오해서 인류 평화, 이 샤머니즘이 밑에 깔린 게 평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샤머니즘 하면 뭐 흔히 뭐 미신이라 이거를 미신이라 보잖아요. 미신이라고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다 이거죠.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샤머니즘은 그 몽골리안들이 그 고대에 그 삶의 기본 또는 뭐 일종의 우주를 코스몰로지죠. 우리 그 몽골리안들이 그 코스몰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대로가 아니라 그 서양의 과학 문명을 이제 함께 넘어서는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샤만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샤머니즘 그 북미의 그 수우족이라고 그 있습니다. 북미의 수우족이라고 그 인디안이죠. 인디안인데 이 시는 북미 수우족들이 들어 있고 집단 시라 볼 수 있죠. 어떤 뭐 개인 시인이 써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온 것이라기보다는 수족 집단의 그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쓰여진 완성된 시가 오늘에 계속 전해오는 겁니다. 저는 그 뭐 수족의 이 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건대 신과 평화에 대해서 수족의 시만한 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시인으로서 수많은 시를 읽고 썼습니다만은 이 시를 볼 때마다 탐복을 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신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가장 평화로운가? 놀라운 거죠. 저는 뭐 이 시를 볼 때마다 그 수족의 시를 볼 때마다 거꾸로 그 우리 기독교의 그 주기도문 같은 걸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그 이 시와 이제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기억 속에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좋잖아요. 이 소위 주기도문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좋죠. 평화를, 인류 평화를 위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뿍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수족의 시보다는 못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정말 그 시 낭송가가 아주 저 읽어보면 낭송을 하면 아주 멋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낭송이라기보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소리가 있다. 그죠?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살아있는 거죠. 숨결.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줍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천지 창조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야.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줍니다. 이게 우주적 기운 생동이 이제 숨이라고 보는데 숨 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숨 쉬는 건데 그 숨 쉬는 것이 생명을 준다고 보는 거죠. 훨씬 더 뭐 천지 창조보다 훨씬 저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 속에는 인류가 뭐 그 이제 작은 집단에서 이제 뭐 그래도 추장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약간의 어떤 계층 구조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다 말이죠. 하나라 생각하고 자기가 제법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항상 겸손하죠.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많은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얘가. 요즘 뭐 전부 자기 잘났다고 말이죠. 큰 소리 치고 뭐 어제 큰 소리 치는 국가 많잖아요. 강대국, 패권국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여기에 그 인간이 그 평화를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아이디어 같은 게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힘이 있더라도 아 내가 뭐 내 힘이 별것 아니야. 이 겸손하고 돈이 많더라도 아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 단순한 그 말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받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야, 이거는 뭐 저 주기도문보다 낫잖아요.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는 지혜롭지 않으니까, 힘도 없고 지혜롭지 않으니까 당신의 힘과 지혜를 기다린다. 이거야. 주소서. 그 선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신이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내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아, 이게 뭐 굉장히 그 라이브 하잖아요. 이런 그 겸손함 속에서도 걷게 하시고. 이거의 삶이라는 게 뭐 두 발로 걸어가면서 거의 생활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활 자체가, 생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아름다움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걷는 게 다 생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야, 이게 참 이 시는 말이죠. 서양 철학의 대가인 그 헤겔. 헤겔이 서양 독일의 관념론의 완성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 그 헤겔은 얼마나 건방집니까? 인류 문명이 오리엔트에서 시작해도 결국은 완성 서양에서 된다 해가지고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 밤만 되면 난다 이거야. 그래서 서양에서 완성된다고 해서 그 석양을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죠. 같은 석양을 이해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그 서양 철학이 인류의 최고야, 완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석양이 지는 그 자연 현상 자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해는 떴다가 지잖아요. 지지만은 그게 슬프지도 않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자연을 막 정복하고 말이죠. 그냥 뭐 그쪽에서 이익을 쟁취하고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그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소위 그 근대 과학 문명보다는 얼마나 이게 이 아름답습니까? 바라보게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 이, 우리가 요즘 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만,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만 돼도, 그, 자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삶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아름답습니다. 이 참, 구절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 이게 현대인은 그 물건 있으면 전부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 소유욕이 발동해가지고 막 그냥 미치잖아요. 현대인은 자기 소유욕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오.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아, 참, 사용하기는 하는데, 아, 그 물건을 내가 사용하기는, 이용하기는 하는데 존중해야 된단 말이야. 요즘 말이죠. 그, 집단 그 기계적 목축, 뭐 닭 공장, 돼지 공장, 닭 공장이잖아요. 공장. 옛날에는 그래도 시골에서 그 방목해가지고 이렇게 풀도 마음대로 먹고
자유롭게 논일면서 살찌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먹이로 사용합니다만은 그 기르는 방식부터 요즘 다르죠. 완전히 이건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된 그 소고기, 닭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소고기, 닭고기 먹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사람 봤어요? 당연하게 뭐 돈을 주면 말해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당연한 거죠. 그냥 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건을 잠시 소유하고 또 뭐 다른 그 동식물을 먹더라도 미안해 했단 말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지 말자는 게 아니고, 먹지 말자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먹어야 되죠. 그러나 먹으면서도 미안해 했단 말이야.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아, 이게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저 얼마나 겸손하고, 이 집단 자체가 시인이에요, 시인. 시인이란 게 뭡니까? 어떤 목소리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귀가 점점 예민해지면 시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시인이야. 저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다 시인이었다 생각해, 시인. 요즘으로 봤을 때 다 시인이야. 그러면 그 시인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기계야, 기계. 우리가 뭐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가 어디 가고 막 전부 다 기계적 그 장치, 시계 속에서 살잖아요. 시계라는 기계 속에서 사는 게 근대입니다. 데카르트가 이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그 간단히 말하면 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시계. 시계 속에서 사는 현대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현대인이 기계라면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시인이었다. 시와 과학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 내려갑시다. 당신이 내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아, 부족의 전통이 내려오는데 나도 그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온고지신이란 말보다 훨씬 대단하잖아요. 온고지신하고 뭐 아는 척하고 떠들고 하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보세요. 당신이 내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이 온고지신보다 훨씬 더 소박하잖아요? 벚꽃 창신, 온고지신, 그 별거 아니야, 사실은. 이게 너무나 그, 황홀한 말입니다. 아, 그 다음에,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추어둔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야, 이게 뭐 학교 가가지고 말이죠. 뭐, 이 지식을 배우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자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자연학습장이야. 요새 뭐 자연학습한다고 가지면 그 가보면 또 자연학습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연 자체가 교육장이야. 교육장. 그 자연으로부터 가장 각자가 배우는 거죠. 각자가. 뭐 어떤 큰 지식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제 주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돌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숨어 있는 교훈들을 찾게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 여유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조금 이제 초장, 중장, 이제 종장이 옵니다.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형제보다 항상 더 출세하고 더 지배국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데,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 자기가 적이라는 거야. 야, 이거 뭐 나는 뭐 이 글이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성인들보다 난 대단하다 봐요. 성인들이 이렇게 말 못했어요. 아는 척했지. 가장 큰 적인 내 자신, 내 자신이 적이라는 거야. 아, 이거 뭐 황홀하죠. 내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살다 보면 뭐 어떤 그 소유욕도 생기고 또 뭐 감정적으로 또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싸울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적이란 거야.
그렇긴 해. 자기를 극복하는 게 최고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말들은 말이죠. 그 성리학에 대학에 나오면 지어지선. 그건 뭡니까? 그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보다 더 낫잖아요. 그 극복이라는 게, 저게 이제 바로 극복이죠. 극복. 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극기라고 하잖아요. 극기.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를 이겨가지고 극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기를 하면 사실은 지어지선 뭐 얘기하는 지어 지극한 선에 이르는다 그죠? 지어지선 이게 대학에 나온 거죠. 대학에 이제 삼구제죠.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아닙니까? 명명덕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거죠, 사실은. 그 가장 소박하게 자기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극기 해가지고 지어지선에 이거는 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 도달한다는 도는 이제 이룰 치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자도 되고,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자기 선에, 지극한 자기 선에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말보다 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큰 경전이라고 해서 말이죠. 기독교, 불교, 유교의 큰 힌두교 경전까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경애에 마지 않는 그러한 경전, 뭐, 물론 좋은 경전입니다만은, 저는 뭐, 이 말보다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소박하잖아요. 과시도 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과시도 하지 않고, 가장 큰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아, 정말 대단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야, 이게 손이 깨끗해야 돼. 깨끗한 손, 똑바른 눈, 이거는 굉장한 그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를 알 때 눈으로 보고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알고 손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그 이 눈과 눈 플러스 손 눈 플러스 손 손수 요게 사실은 그 이 소유 아닙니까? 소유거든요. 소유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은 것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이게 소유예요. 그런데 그 소위 그 인디안들이 딱 바로 눈, 손 딱 하잖아요. 야, 이걸 다 아는 거야. 다 그렇게 솔직하니까 이제 뭐 오히려 더 그 깊이가 있는 거지, 깊이가. 그래서 눈과 손으로부터 깨끗한 손, 더러운 손이 되기 쉬우니까 똑바로 눈은 있는데 똑바로 못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볼 때마다 그 똑바로 눈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불교에 뭐 팔정도라 그러고 말이죠. 팔정도, 여덟 가지 그 지켜야 될,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똑바로 눈, 이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로.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아, 이것도 자기가 그래 노력하지만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걸. 이보다 더 대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요즘 그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이렇게 합니까?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하, 뭐.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수우족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다 신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야, 아까 노을 이야기했죠? 저 노을이 지듯이 노을을 바라봐도 죽음에 가까워도 두렵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얘도 두려워하잖아요. 공포스럽지 않아요. 현대인은 전부 두려워하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하고 극락 가고 싶어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욕망에 욕망이거든 그것도 사실은 교회 가고 절에 가면 뭐 천국 극락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다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거죠 가짜 여기는 보세요 아 이게 놀랍잖아요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이 자연스럽게 아이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노을처럼 아름답게 져야 된다는 노을처럼 아름답게 이 그 인디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집단적으로 이 개인 어떤 개인이 인디안의 위대한 시인이 말한 게 아니야 다 이래 느끼는 거예요 집단이 내 혼이 부끄러움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아, 그 저는 그 항상 이 그 수족의 시를 보면서 아, 제가 읽은 그 고등종교의 모든 경전을 지워버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수많은 그 경전들을 지워버려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시가 아주 단순한 시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부경의 간단한 80환자, 80환자를 시로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경지에 도달하면 천부경에 도달한 거야. 결국 그래서 그 샤머니즘이란 것을 우리가 비하하지 말고 그 속에 지금 남아있는 그 샤머니란 것은 물론 기복신앙에 빠져있고 그 문화 샤머니즘 속에서 가장 타락한 형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아, 우리가 타락했으니까 샤머니즘도 타락할 수밖에 더 있어요. 샤머니즘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야. 우리가 타락해 있으니까 샤머니즘도 타락하죠. 그렇게 바라보면 아, 이 그 샤머니즘에 대해서 네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 서양의 뭐 동서양의 모든 경전, 고등종교의 경전을 바라보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샤머니즘을 통해서 샤머니즘을 새롭게 함으로써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그 인디안의 시를 수족의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계야말로 흔히 그 존재 자체 이 존재라는 게 지금 있는 그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모두 존재 아닙니까? 존재 다 존재야. 인간만이 존재가 아니야. 다 존재야. 저기 걸상, 책상, 테이블도 다 존재해, 존재. 우리가 이용하지만, 이용한다고 저거 너는 나 이용물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이용을 하되, 또 잡아먹되, 미안해 하고, 아, 같은 공동 존재로서, 나 같이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 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 존재들을 우리는 그 너무 이 존재자화했다. 존재들을 그 문명은 너무 존재자화했다. 존재자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란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사물이라는 거죠. 사물. 우리가 이 어떤 그 이 존재를 바라볼 때 사물이라고 말할 때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대상화했단 말이에요. 대상화. 그걸 뭐 철학자들은 현상학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단지 우리가 잠시 활용하는 거죠. 또 같이 있죠. 공동 존재로서 같이 있으면서 활용하는 거죠. 이게 사물이라고 느끼는 자체가 틀리고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그 현대 문명이 전부 기계 문명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뭐 4차 산업혁명을 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 4차 산업혁명. 이게 그냥 안 되면 그냥 죽을 줄 알잖아요? 4차 산업혁명. 죽을 줄 알잖아요? 이거 안 되면 전부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전부 다 싱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 싱에서부터 전부 다 문제가 되죠. 여기 기술. 기술이 최고다.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이 기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전부 다 텍스트거든요. 이게 과학적 문장이라는 게 다 텍스트 아닙니까? 그래 공식, 이게 바로 공식이죠. 공식. 그다음에 이 텍스트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제 타임,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임 앤 스페이스란 말이야. 이걸 제가 이제 4T라고 해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된다. 4T를 달성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극복을 해야 돼. 달성과 동시에 이것을 가져야 또 사니까 달성과 동시에 극복을 할 때 평화가 오는 거야, 평화가. 4T,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에 매달리는 걸 좋아요. 뭐 기술이 발전되어야 되니까 또 인구를 부양하고 또 살아가는 거니까 좋아요. 이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과학 세계를 안고 넘어가야 되죠. 아니면서도 도달하면서도 동시에 극복을 해야 된다. 아까 그 극기. 극복을 해야 평화에 도달하는 거죠. 만일에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4차 산업혁명만 달성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싸울 겁니다. 인간이 내 잘났다고. 특히 강대국들은 더 그렇겠죠. 강대국들은 요즘 그 인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패권 경쟁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네오샤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가 굉장히 우둔하다.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죠. 인간을 두고 인류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지혜롭다 그러죠. 지혜롭고 지혜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야말로 지혜롭지 않아. 그래서 그 지식, 인간이 만든 지식만 가지고 이 자연적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면 자연을 이용물로만 보고 황폐화시키고 결국은 어떻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자연이 황폐화되면 어디로 갑니까? 인간한테 다시 오죠. 그래서 기후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떤 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철학, 아이디어가 사실은 샤머니즘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나 샤머니즘도 그냥 옛날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네오해야 된다. 새롭게 우리가 바라볼 힘을 가질 때 자연과 문명의 조화를 이루고 나와 너의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오히려 그 수족의 시를 보면서 어떠한 그 고등 종교나 인류 문명이 도달한 많은 문서들이 있고 대단한 글들이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 정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종교에 맞이하는 성인들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개하면서 인류 그 미래 문명을 그 구원할 어떤 아이디어나 모티브가 사실은 샤머니즘에 있으며 그 샤머니즘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죠. 마치 그 성리학을 새롭게 한 그 주자가 원시 유교를 그 새롭게 해서 네오 컴퓨셔니즘이라 했잖아요. 컴퓨셔니즘 공자교를 네오 컴퓨셔니즘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을 네오해야 된다. 네오 샤머니즘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가 밝을 수 있고 그러한 그 문화 전통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이족 고대 우리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동이족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